오늘 마태복음 5장 27절서부터 좀 보도록 하겠는데, 크게 주제는 두 가지로 구성이 됐죠. 간음의 문제, 음행의 문제와 또 하나는 무슨 문제가 등장을 합니까? 예, 맞습니다. 이혼의 문제가 소개돼요. 근데 사실 이 이야기는 별개의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주제가 아주 신비스럽게 그 논리 전개가 되는 걸 눈치 빠른 분들은 읽으면서 발견을 할수 있을 거예요. 보면 이 간음의 문제가 온 몸이라는 지체의 문제로 발전을 하다가 다시 이혼의 문제로 확대가 되어서 그 이혼의 문제가 또 마지막에는 음행의 문제로 귀결이 됩니다. 그런 논리를 따라서 오늘 말씀을 듣다 보면, 아, 오늘 예수님이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드러내고자 하시는 의도가 이 부분이었구나라는 것을 금방 깨달을 수 있을 거예요. 우선 본문을 볼까요?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어떻게 쓰나? 들었으나, 들었으나. 이것은 출애굽기 20장이라든지 7계명에 보면 간음하지 말라 돼 있죠. 또 신명기 5장에도 10계명이 다시 등장을 하면서 이 부분을 재차 강조하고 확인합니다. 그것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새롭게 삶을 시작할 이스라엘 공동체에게 하신 아주 분명한 선언입니다. 자, 그런데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들었으나. 근데 예수님은 여기에서 재해석을 해요. 해석을 새롭게 한다 그 말이죠. 간음의 문제에 대해서 나는 예수님 자신을 얘기합니다.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어떻게 간음하였음이니라. 이미. 그러니까 예수님은 상상 속에서 또 무의식 속에서까지 그 죄의 뿌리를 근본적으로 건드리는 예수님의 이 시대에는 사실상 새로운 해석입니다. 자, 성경을 좀 보십시다.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완료형을 썼어요. 그렇죠? 이미 범죄했다, 그것은. 그러니까 예수님은 무엇까지를 중시하는 거죠? 그 마음의 동기까지를 매우 중요하게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이 대목에서, 아니, 그러면 이거 안 걸릴 사람이 누가 있겠느냐. 여기서 이 구분을 좀 하실 필요가 있어요. 가끔 이제 우리 목회자들이 이 부분을 설명할 때 이런 예를 기억하실 겁니다. 머리 위로 새가 날아가는 거야 어쩔 수 없어요. 인간이 성욕을 가진 존재로서 머리 위로 새가 날아가는 거야 어쩔 수 없어요. 그런데 뭐는 막을 수 있죠? 그 새가 내 머리에 앉아 둥지를 만들고 둥지를 트는 것까지는 누구 책임이에요? 그건 자기 책임이에요. 자, 비근한 예로 두 인물을 소개할게요. 다윗이 옥상을 거닐다가 나신으로 목욕하는 한 여인을 주시하게 돼요. 거기서 끝났어야 돼요. 거기서 끝났어야 되는데 그 바라봄이 뭘로 발전을 하죠? 천추의 한을 남기는 밧세바를 범하는 간통으로 확대되고 발전을 합니다. 또한 예를 들까요? 아주 반대의 예인데 요셉입니다. 그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단회적으로 유혹한 게 아니에요. 창세기 39장 10절, 11절을 보시면 날마다 청했다 그랬어요. 그때 당시 요셉의 나이가
아주 피가 뜨거운 나이입니다. 20대 초반이에요. 그런데 날마다 그 여인은 요셉을 음해했어요. 그때 요셉의 행동은 어땠나요? 그 자리를 피합니다. 그러니까 정욕이라는 죄는 맞서서 싸우는 죄가 아니에요. 정욕이라는 죄는 피해서 이기는 죄입니다. 믿습니까? 다시요. 정욕이라는 죄는 맞서서, 아 나야 내가 지금 예수 믿은 세월이 몇 년인데 이까지 뉴욕에 천만의 말씀 만만의 콩떡이에요. 이 문제에 대해서 장담할 수 있는 인물은 하나도 없어요. 왜? 우리는 본성이 기본적으로 타락한 존재이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확신하거나 믿는 것만큼 교만한 태도는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여기서 지적한 음욕의 죄는 맞서서 이기는 죄가 아니고 뭐 하는 죄다? 피해서 이기는 죄예요. 보디발은 피하다가 옷을 떨구는 바람에 옥살이까지 하잖아요. 그거 각오해야 돼요. 이 불같은 시험이 거듭 반복될 때 그걸 어떻게 이기겠습니까? 이기지 못해요. 피하는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보는 죄가, 모든 죄는 보는 것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뭘 보느냐? 그 요즘 이 미디어 매체가 얼마나 우리의 시선을 유혹의 불구덩이 속으로 몰아넣습니까? 그래서 사람은 뭘 보고 사느냐가 굉장히 중요해요. 건강한 화면, 건강한 영상을 여러분 추구하세요. 이제는 영상 매체를 피해 살 수가 있는 시대는 아니에요. 이제 불가분의 삶의 구조 속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이거 대단히 중요합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이 여기서 이 대목을 어느 정도까지 그 중요하게 여기고 이상하게 생뚱맞은 방향으로 주제를 끌고 가십니다. 보세요. 만일 내 오른 눈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이게 눈은 뭐 하는 거죠? 보는 거예요. 예, 보는 거. 방금 말씀드린 이 죄의 첫 번째 통로입니다.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넘어질 때도 보암직하고 그 죄가 어디로부터 들어왔어요? 보는 것으로부터 들어왔어요. 보암직하고 내 오른 눈이 너를 실족하게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네 백체 중 전신을 얘기하죠. 온몸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는 것이 유익하며 또한 만일 네 오른손이 너로 이 손이라는 것은 그 죄가 활동하는 수단이에요. 그렇죠? 네 오른손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찍어내어버리라. 네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여러분 눈치를 채셔야 돼요. 이 음행의 문제가 어느 문제로 지금 확대되죠? 몸의 문제로 확대가 됩니다. 몸. 자, 이상하죠? 왜 음행의 문제가 몸이라는 문제로 확대가 될까요? 이 설명은 조금 후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 당시에 이 유대인들이 아내라는 존재에 대해서 어떻게 경시한 태도를 갖고 있었는가를 조금 고민해 볼 필요가 있어요. 본문 27절을 다시 보십시다.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누구를 보는 자마다? 여자를 보는 자마다. 우리말 성경에는 그냥 여자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원래 원문의 의도대로 그대로 살리자면 남의 여자입니다. 그러니까 이 여자는 귀내라는 표현을 써서 귀내. 이 귀내라는 말은 결혼한 남의 여자를 얘기합니다. 남의 여자를 보는 자마다. 남의 여자를 탐하는 자. 그래서 이 죄는 두 가지 계명이 벌써
7계명하고 또 하나는 탐하는 죄, 10계명이 동시에 걸려드는 범죄를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 죄가 지금 어디로 확대가 되냐면 몸이라는 개념으로 확대가 돼요. 자, 우리 신명기 24장을 좀 띄워주실까요? 예. 사람이 아내를 맞이하여 데려온 후에, 예, 여기서도 결혼한 여자죠? 데려온 후에 그에게 무슨 일이 있음을 발견하고, 예, 수치되는 일이 있음을 발견하고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이혼 증서를 써서 그의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서 내보낼 것이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유대인들은 두 가지 해석을 해요. 첫째는 샴마이파라고 있어요. 샴마이파. 또 하나는 힐렐파라고 있어요. 힐렐파. 이 두 파가 사실상 그 유대인들의 큰 두 부류인데, 이 두 파는 뭘로 나누어지냐면 성경 해석의 방식으로 나누어져요. 그래서 이 힐렐파는 이거를 아주 폭넓게 적용을 합니다. 수치되는 일에 대해서. 어떤 일을 그러면 수치의 정의로 볼 수 있느냐. 심지어는 이거는 만들어낸 얘기가 아니에요. 음식을 먹다가 음식 안에 남편이 돌을 씹었어. 이거 수치되는 일이에요. 근데 여자가 데려왔는데 좀 미모가 좀 시원찮아. 이건 수치되는 일이에요. 실제 이 사람들이 이 힐렐파는 수치되는 일을 이렇게 폭넓게 적용을 했어요. 근데 반대로 샴마이파는 그거를 문자적으로만 적용을 했어요. 그 수치되는 일이 당시에 뭐냐 하면 음행과 간음을 얘기합니다. 실질적으로 그 팩트가 벌어지지 않는 한은 이게 이제 샴마이파의 해석이에요. 근데 힐렐파는 뭐 미모가 좀 마음에 안 든다든지 또 음식이 맛이 없다든지 살림살이가 신통치 않다든지 그 별의별 적용의 의도를 확대시켜서 여자를 그냥 버리는 거예요. 이것이 여자들이 겪는 이 당시의 서러움이고 화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자들은 남편들에 의해서 이런 이유로 쉽게 버림을 당합니다. 그래서 사실 신명기 24장을 다시 띄워보시면 이런 뜻입니다. 수치되는 일이 있음을 발견하고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무엇을 써서, 그래서 이것은 이혼을 허락하기 위해 이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이혼을 쉽게 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부득이 만든 모세의 율법을 통한 제도였어요. 그런데 이거를 우리는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이혼을 허용하는 쪽으로 잘못 해석을 하는 거죠. 오히려 이혼을 방지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말도 안 되는 이유를 갖다 대서 여자들을 자꾸 내버리고 가슴 아프게 만드니까 이것은 여성의 인권의 측면에서도 이래선 안 되겠다 싶어서 하나님이 이 타락한 공동체의 그 부부관계의 견고함을 계속 유지시키기 위해서 이혼증서를 써서 그의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서 그때는 내보낼 것이다. 그러니까 쉽게 내버리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만든 법이에요. 그런데 이 법을 가지고 먼 수천 년이 흐른 훗날에도 힐렐파와 샴마이파가 해석과 적용을 달리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샴마이 학파는 실질적으로 그런 음행의 일이 벌어지지 않는 한은 벌어서는 안 된다라는 쪽이고, 힐렐 학파는 이 조금 더 못된 학파죠. 별별 핑계를 다 적용시켜서 이걸 아주 광범위하게 적용을 시켜요. 예수님이 지금 그 말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서 30절을 보세요. 또한 만일 네 오른손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찍어 내어버리라. 여러분 이제 본론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간음과 음행의 문제가 왜 몸이라는 비유로 전이가 되고 확대가 됐을까요? 여기 결혼이라는, 가정이라는 놀라운 신비의 원리가 담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 부분을 우리 마태복음 19장에서 한번 조금 확인을 해봅시다.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그를 시험하여 이르되 사람이 어떤 이유가 있으면 그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습니까? 그러니까 이건 예수님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이제 질문을 한 거예요. 자, 예수님 대답을 보십시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을 지으시니가 본래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시고. 자, 잘 보세요. 사람을 지으신 이가, 창조주 하나님을 얘기하죠. 본래 부부를 뭘로 지었어요? 남자와 여자로 지으시고, 부부는 남자와 여자가 결혼을 하는 겁니다. 사람과 사람이 결혼을 하는 게 아니에요. 미국의 PCUSA라는 교단이 있어요. 이 교단에서 이 법을 자꾸 어떻게 바꾸냐면 사람과 사람이 결혼을 하는 문구로 그 글자 하나 차이인데 그걸 자꾸 바꾸려고 해요. 그래서 이미 바꿨을 거예요. 지금 그 시도했던 때가 오래전이니까. 우리나라도 지금 그런 시도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이런 설교도 이제 앞으로 헌법에 걸리는 세월이 올 수 있어요. 올 수 있어요. 그런 세월이 와도 성경의 진리가 우선이니까 계속 말을 할 겁니다. 그때 되면 아마 은퇴해 있을 거예요. 예. 뭐가 겁나겠어요? 예. 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을 지으신 이가 본래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시고. 다음 절 보십시다. 시작.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하신 것을. 잘 보세요.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뭐가 될지니라. 한 몸. 한 몸이라는 개념을 머릿속에 입력하세요. 분명히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남자와 여자를 뭐 하셨다고? 부부로 한 몸이 되게 하셨다고요. 여러분 이 사실을 믿습니까? 동의하십니까? 예. 여기에 이론이 있어서는 안 돼요. 자, 그런데 여기 한 몸을 유독 강조합니다. 다음 절. 그런즉 이제 둘이 아니요 또 무엇이니?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자, 여러분 잘 보세요. 이 대목은 제가 결혼 주례를 할 때마다 반드시 서약 끝에 넣는 문구입니다.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누가 나누지 못한다고요? 사람이 나누지 못합니다. 왜? 한 몸이 되었기 때문에. 자, 다음 절 보십시다. 여짜오되 그러면 어찌하여 모세는 이혼 증서를 주어서 버리라 명하였나이까? 물었던 바리새인들이 제 질문을 하는 거예요. 다음 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모세가 너희 마음의 완악함 때문에 아내 버림을 허락하였거니와 본래는 그렇지 아니하니라. 본래는 그렇지 아니하니라. 방금 제가 신명기 24장 그 수치되는 일에 대한 이혼 증서를 써서 내 버리도록 해라 라는 말에 그 원래 그 법의 의도를 설명을 지금 누가 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다시 확인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예수님이 여기서 철저하게 강조하는 건 뭐죠? 한 몸이에요. 원 바디. 한 몸이에요. 그
그럼 이 한 몸이 왜 그렇게 중요한가? 놀랍게도 이 한 몸의 중요성을 훗날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에서 놀라운 신비로 풀어내요. 에베소서 5장을 한번 들어가 보십시다. 본문이 좀 길지만 끝까지 다 교독을 할 겁니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뭐의 머리됨과 같음이라.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뭐의 구주신이라. 여기 몸이 등장을 하죠. 한 몸. 그러면 예수님이 지금 우리와 어떤 상태예요? 한 몸이에요. 한 몸. 그래서 그분을 신랑이라고 하고 우리는 그분의 지체, 신부라는 개념으로 들어오잖아요. 다음 절.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보험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여기까지만 읽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목사님들이 꼭 여기까지만 읽어주죠. 다음 절.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뭘 주신 같이 하라? 이건 더 센 요구예요. 그러니까 신부의 심볼은 교회예요. 그러면 남자의 상징은 구주의 상징을 맡았단 말이에요. 이걸 오롯이 드러내고 연습하고 훈련하고 함께하는 삶이 무슨 삶이죠? 부부의 세계예요. 믿습니까? 이게 부부의 세계예요. 그래서 이 부부의 세계에서 가장 강조하는 것은 원바디, 한 몸이란 말이에요. 이건 예수님께서 아예 절대 이건 사람이 나눌 수 없다. 이건 원칙이 아니에요. 원리예요. 창조의 원리란 말이에요. 자,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다 같이 시작.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다 같이.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시작.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함과 같이 하나니.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임이라.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러니까 신부의 기능과 신랑의 기능을 통해서 이 부부의 세계를 통해서 예수님은 뭘 설명하고 싶었던 거죠? 공동체로서의 교회의 모습을 드러내고 구현하고 설명하고 싶었던 겁니다. 이 속에 뭐가 있어요? 부부됨의 중요한 신비와 원리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근데 이런 성경적 원리를 떠나서 오늘날 사람들은, 제가 이걸 준비하면서 그 폭풍우 속의 가정이라는 러셀 무어가 쓴 책을 읽어봤어요. 그 중간 부분에 7장서부터 9장까지 전부 부부에 관한 이야기고, 그 뒤편에는 가족 안에 자녀들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근데 제가 지금까지 가정에 대한 책들을 여러 권 가지고도 있고 읽어도 봤지만, 이 책만큼 놀랍게도 십자가의 원리로 가정의 질서를 설명하는 책을 만나보지 못했어요. 우리 성도님들에게 꼭 필독을 권합니다. 저는 그 책이 어느 출판사에서 출판한지도 몰라요. 그런데 제가 이때까지 섭렵한 책 중에 가장 복음적이고 성경적인 질서로 결혼의 문제,
독신의 문제, 가정과 자녀의 문제, 부부의 문제를 가장 성경적인 복음적인 원리로 풀어낸 책이에요. 거기에서 발췌한 몇 가지를 전 여러분들과 나누면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결혼은 당사자끼리만의 것이 아닙니다. 공동체를 위한 것이기도 합니다. 왜 결혼은 공동체를 위한 것일까요? 여러분, 영국 같은 데서는 하객들이 그냥 축하로운 분들이 아니라 주례자가 서약 전에 꼭 질문을 하는 게 하나 있습니다. 하객들을 향해서 이렇게 물어요. 서약 전에 묻습니다. 이 결혼에 대해서 이의가 있습니까? 라고 질문을 해요. 이 뭐 가슴 떨리는 순간이죠. 근데 그 중에 한 똘 아이가 이의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법적으로 효력이 없어지는 거예요. 이의 없습니다 그래요. 그 사람들이 하객이 아니라 누구이기 때문이죠? 증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증인. 그래서 결혼은 서로가 좋은 감정이 발생해서 서로를 위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결혼은 공동체로서 만나는 거예요. 이게 성경이 가르치는 원리예요. 신부인 우리와 신랑인 예수님이 우리를 1대1로도 부르셨지만 우리를 무엇으로도 부르셨어요? 교회라는 공동체로도 부르셨단 말이에요. 결혼을 하면 두 사람만 삽니까? 거기 양가 부모님들이 계시고 또 시동생 시누이가 있고 이게 전부 아우러지고 결혼은 합병이 아니에요. 응? 결혼을 자꾸 합병으로 이해하는 분들이 계신데 공동체란 말이에요. 그래서 다시 자꾸를 좀 띄워주세요. 결혼은 당사자끼리만의 좋은 감정에서 만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를 위한 것이기도 합니다. 이 자신 없으면, 이 확신이 없으면 안 돼요. 두 번째. 예측, 상상도 안 되는 미래 앞에 서로 뭐 하는 것입니다? 서로 서원을 하는 거예요. 서원. 그래서 결혼이라는 것은 여러분 서로에게 책임이 우선이에요. 근데 오늘 이런 성경적인 토대가 약하니까 어떻게 이제 함정으로 빠지냐면 다음 세 번째를 보십시다. 결혼을 자, 지금 말씀드리죠. 결혼은 뭘 지는 것이다? 서로에 대한 서원이기 때문에 책임을 지는 거예요. 그 책임지기 싫은 마음이 생기기 시작하면 이제 핵폭탄이 하나 가정 안에 만들어지는 겁니다. 네 번째 볼까요? 이거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행복하지도 않은 결혼 생활을 왜 유지하냐? 이렇게 쉽게 얘기해요. 아니요. 결혼은 행복의 가치보다 중요한 것이 서로에 대한 뭐예요? 거룩과 이 거룩을 우리말로는 정절이라고도 표현할 수 있죠.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우리 성도들이 또 부부들이 살면서 결혼의 문화가 역사를 통해서 엄청 바뀌어요. 결혼의 양태도 바뀌어요. 그런데 바뀌지 않는 거 하나 있어요. 서로에 대한 정절의 가치는 바뀌지 않아요. 짐승들이 아니고서야 서로에 대한 정절의 가치는 바뀌지 않아요. 그러니까 결혼은 행복하냐 안 하냐보다 더 중요한, 그것도 중요하지만 가치는 서로에 대한 그 책임의 실질적인 문제가 정절과 거룩을 지키는 겁니다. 믿습니까? 자, 다섯 번째. 결혼은 길고 지구한 헌신입니다.
아주 길고 먼 헌신이에요. 부부로 법적으로 만들어졌지만 이제 참된 부부가 되기 위해서 한 50년, 60년 해로를 하려면 매우 서로를 향해서 길고 지리한 헌신이 이루어져야 돼요. 근데 만약에 여기에 문제가 생길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자, 여섯 번째. 결혼은 출구 전략을 버려야 된다.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오늘날 모든 가정들이 이 출구 전략을 가지고 결혼 생활을 해요. 그 출구 전략이 뭘까요? 아이, 정? 아니면 헤어지면 되지 뭐. 이 출구 전략이에요. 그때부터 우리는 우리 속에 뭐가 만들어지는지 아세요? 헤어질 사유가 만들어집니다. 이게 위험한 거예요. 그래서 아예 예수님은 이 출구 전략을 마련했어요, 안 했어요? 사람이 나누지 못하니라. 이건 출구 전략을 버려라 그 말이에요. 믿습니까? 오늘 2019년도 기준만 해도 이 땅에 이혼한 가정수가 11만 800건이에요. 어마어마하죠. 가히 세계 최고의 이혼 국가라고 해도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래서 지난 한 주간 동안에도 새벽에 고린도전서 6장, 7장을 우리가 쭉 살펴보면서 좀 속깊은 이야기를 강단을 통해 나누었었습니다. 유사한 이야기들을 참고로 들었으면 좋겠고, 또 혹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을 한켠에 안 가질 수가 없었어요. 이미 폭풍우를 지나 상처와 아픔을 당한 가정들이 많아요. 일가 친척 가까운 가족들을 보면 이 문제에 안 걸려 있는 사람, 안 걸려 있는 일가가 없어요. 저희도 마찬가지예요. 저희도 사별도 있고 이혼도 있고 다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러한 것을 막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첫째, 또 둘째도 셋째도 이 방법 외에는 없어요. 제가 한 남자를 소개하겠습니다. 이 남자의 이니셜만 소개를 할게요. J라는 남자입니다. J. 이 J에게는 치매가 걸린 아내가 있었어요. 부인은 남편을 알아보지도 못해요. 그리고 이 아내는 기억상실증에 걸려있는 치매입니다. 심지어 자기가 누구의 아내인지도 몰라요. 그리고 그의 옛 방탕한 삶으로 그 아내는 돌아가 버렸어요. 매일 방탕과 찌든 삶에 해가 뜨고 해가 집니다. 근데 이 제이라는 남자는 그 여자를 버리지도 떠나지도 않았습니다. 해골골짜기 사망의 음침한 계곡까지도 목숨을 불사하고 아내를 찾아서 길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험로를 전전하다가 그 제이라는 남자는 갈보리 언덕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죽으셨어요. 그 제이라는 남자의 죽음의 근거가 뭘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역사적으로 파탄에 놓여져 있고 버림당한 것 같은 위기 속에서도 언제나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하나의 단어가 있었어요. 언약을 기억하사. 언약을 기억하사. 기억나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을 신음과 고통에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언약을 기억하사. 이 기억함에서부터 폭풍 속의 가정들은 회복의 실마리를, 희망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믿습니까? 오늘 이 땅의 모든 가정이 가히 폭풍 속에 있다 해도 틀린 말이 아니에요. 그러나 그 가정에서도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할 때 십자가에 침에 걸린 것 같은 내 죄를 덮으시고 안으시고 용서하시어 대신 자기 목숨을 내어주신 그 언약을 기억하십시오. 이것이 십자가로 다시 거듭나는 가정의 기초요 원리입니다.